안녕하세요. 코드를 읽어주는 남자, 코익남 현철이에요. 네, 지금까지 한번 쫙 돌아가는 막 그로스, 막 성장하는 네, 그런 걸 보셨고요. 이번엔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다 끝난 줄 알고 이거 안 보시는 분들 후회할지도 몰라요. 네, 여기 보면 계속 저 녹색 버튼을 눌러가면서 저희가 실행을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그 옆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. 빨간 버튼은 뭘까요? 녹화를 하는 건가? 네. 예, 보시면 마우스 살짝 올려놓고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까요? 네, 뭐 이렇게 뭐 있어요. 뭐가 있네요. 여기 보시면 디버그에 보시면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어요. 예, 뭔지 한번 해봐야 알죠. 그쵸? 눌러보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제 21번째 줄 RS 애드 포인트 있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다 점을 한번 빡 찍어볼게요. 네, 여기까지 빡 찍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RS Move Object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서도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점을 빡 찍어보는 겁니다. 윙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? 예, 하면서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딱 하면 갑자기 이 창에 없어졌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서 윙 점만 하나 찍혔네. 그래서 여기 딱 화살표가 생겼습니다. 노란색 화살표가 생겼어요. 지금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예요.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코드가 한 줄 한 줄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알고 싶어요. 코드 중간에. 예, 왜냐면 복잡한 코드를 짤수록 머릿속에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해요. 디버깅. 네. 벌레 잡는 거예요. 벌레. 네. 그래서 버그를 잡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디 멈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, 의심이 되는 네, 용의자 선상을 앉혀놓고 용의자를 딱 잡아내기 위해서 네, 바로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는 겁니다. 네, 잠깐 쉬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. 그럼 뭘 했냐면 다시 코드 쭉 볼까요? 여기까지는 아직 폼은 돌기 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포인트 잡아서 빨간 점 하나 딱 찍고 예, 점에 빨간 원 하나 딱 그리고 첫 번째 딱 들어왔어요. 첫 번째 딱 들어와서 점 딱 찍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멈춘 거죠. 네. 멈췄을 때 이 상황을 한번 쫙 보실게요. 네. 여기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웃풋을 볼 수 있고요. 아웃풋창 원래 있었고요. 베리어블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콜 스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일단 이번에는 베리어블에만 집중을 해볼게요. 베리어블 딱 보시면 여태까지 못 봤던 애들이 막 있어요. 이게 뭐야 하다고 봤더니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 놨던 변수들, 이걸 변수들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변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PTS라는 거 보이죠? 리스트다. 얘는 리스트라는 데이터인데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. 딱 보시면 열어보면 걔 0번째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예, 점이잖아요. 점은 3개 아이템 50, 50, 0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. 한번 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PT0는 PT에 들었던 첫 번째 놈이죠. 딱 보시면 0, 1, 2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이건 아쉽게 확대가 안 되네요. 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. i, 지금 i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. i는 뭐였어요? 레인지 0에서 100 사이에서 돌아가는 애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 0, 아직 처음이 실행되기 전인 상태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 pt는 아직 없어요. pt가 없는데 네, 여기서 rs add point 했는데 아직 이게 돌기 전이란 얘기죠. 즉 이 줄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직 PT가 없습니다. 제가 여기서 이걸 딱 누르면 컨티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시 실행이 되면서 바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이동을 합니다.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서 한번 잘 보시고요. 이거 쫙 찍었더니 예, 쫙 이동을 하면서 뭔가 쫙 생겨났어요. 그쵸? 쫙 네. 쫙 생겨난 거 보니까 잘 보니까 아까 I 밑에 없던 PT가 드디어 생겼어요. 그래서 PT는 점인데 점이 나온 게 아니라 시스템 GUID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ID 제가 예전에 GUID, GUID 얘기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25개든가 아무튼 꽤 길어요. 그 꽤 길어서 요걸로 어떤 오브젝트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 유튜브 영상 올리면 막 이상한 그 키워드 딱 따라 붙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요 번호로 그 오브젝트를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포인트가 드디어 하나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쫙 오는 동안 벡터도 만들었고 유닛 벡터도 만들었고 서브 벡터도 만들었잖아요. 걔네를 딱 보니까 벡터, 유닛 벡터, 서브 벡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. 벡터 봤더니 7.74, 34점 이렇게 나왔고요. 유닛 벡터는 봤더니 얘랑 비율이 비슷해요. 0.2 대 0.97 정도의 비율일 거예요. 계산 안 해봤지만. 즉 이거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를 만든 거고요.
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빼서 우리가 서브 벡터 만들었잖아요. 걔가 바로 7.5이 33.6. 그럼 어디 있어요? 그 점은? 그 점은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요 위치에 점이 있고요.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벡터가 7.74, 34.6이다. 이런 거고요. 거기서 서브 벡터만큼 요만큼 옮길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다음 점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. 코인남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, 바이.